삭힌 어리굴 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소금으로 세척을 해줘야 끈적이는 부유물과 적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너 번 헹궈 주세요. 채반에 걸러 5~6시간 물을 쭉 빼주세요. 박혜경 쌤 영상을 보니까 조미료를 넣고 간을 하시더라고요. 다시다와 꽃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불은 비린내가 정말 많이 나니까 저는 미림 2테이블스푼을 넣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형님 보니까 실온에 그냥 숙성하더라고요. 저는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만 실온 숙성하고 8일은 냉장 숙성해줬습니다. 맛있는 향이 나면은 양념을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고운 고춧가루 5테이블스푼과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부족한 간은 맛소금 1티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무는 빼도 되는데요. 만일에 짝이 됐다면 무를 얇게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하고요. 대파는 흰 부분만 넣어주세요. 통깨 1테이블스푼과 비린내 잡아주는 식초 2티스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물을 넣지 않고 냉동을 해두면 1년 내내 드실 때마다 해동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